네, 일단은 리뷰 종목으로 첨보 일단 리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첨보가 제가 이제 말하고서 한 거의 30%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일단은 당시 설명드렸던 모멘텀은 공장 증설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에 이제 첨보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 이야기를 또 다시 들려주면서 첨보의 모멘텀이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려운 장이었지만 2차 전지는 가장 강하게 올랐고요. 첨보도 지금 이제 그 거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혹독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5일선에서 지금 이제 적당히 오르면서 좀 조정폭도 강하게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나올 수 있는 게 첨보는 공매도에 좀 자유로운 이유가 시초에 유통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. 지금 네. 공매도가 잘못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손실이 클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공매도에 좀 자유롭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투자 주체도 투자 일별 상황을 봤었을 때 연기금이 매일매일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당시 목표가를 27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있었었는데 만약에 랠리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번 주 주말,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장 혹은 이제 다음 주 안에 한번 목표가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럼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. 제가 몇 번 눈을 이야기 드리지만 공장을 증설하는 종목들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. 공장 증설하는 거는 돈이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돈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받는다던가 그런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첨보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조금 더 목표가 27만 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번 주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어떤 상승 그런 기대는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네, 볼 수가 있고. 네, 아무래도 네. 반도체 섹터가 계속 좋지가 않았습니다. 아무래도 네.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또 오스틴 공장이 좀 투자가 밀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바톤 터치가 돼야지 조금 아름다운 좀 장이 이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. 그게 아니라면은 강한 종목에 있어서 더 강한 시세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. 즉 주도 섹터는 2차 전지가 당분간 더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. 금주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폭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내일장도 이제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 좀 짚어오셨나봐요. 네, 저는 네. 이제 반도체 관련 주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혜성DS인데요. 혜성DS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주인데 사실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 부품의 일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금년도 매출이 조 단위가 넘을 거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. 오늘 이 리포트도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만약 자동차 시장이 지금 딱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매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3분기 때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좋아지고 매출도 조금 늘면 당연히 혜성DS에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더 클 것이다. 반도체 쪽도 좋고 자동차 쪽 부품도 좋고 다 격포제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자리도 고점에 돌파하는 자리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 유동성이 안 좋아지면은 좋은 종목군에 있어서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일부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 자리에 딱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면은 목표가 6만 5천 원까지 좀 높게 잡았습니다. 높게 잡고 네. 제가 중간에 오를 경우에 리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괜찮다. 매수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39,000 원 제시드리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밀릴 경우엔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 65,000 원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분기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계속해서 우리 박정식 대표께서 보시는 그 종목 중에 일단 리뷰부터 하고 갈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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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이 프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아소시오 홀딩스를 언급을 드렸는데 어느덧 한 10% 넘게 지금 수익권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일단 자회사 백신을 유통하고 있는 용마 로직스라는 회사로 인해서 이 백신 관련 유통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고 또 유일하게 이 제약 지주회사들 중에 자본총계 이하로 머물러 있는 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하나는 제일파마홀딩스,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아소시오홀딩스인데 동아소시오홀딩스가 ST팜이나 아니면 동아ST 같은 이렇게 자회사들이 주가가 좀 많이 상승력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력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아소시오홀딩스를 제가 이제 선점을 해드렸는데 네. 최근 이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자회사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
되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또 줄지어 나오면서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13만 5천 원짜리 돌파가 나왔고요.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 단계 더 상승력이 15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만약에 15만 5천 원 자리까지 돌파가 된다면 17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서 우리 김진만 팀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는 2차 전지 관련주, 반도체 관련주, 부품주도 이런 게 좀 상승세 여력이 좀 있다라고 같이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좀 궁금합니다. 네.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. 네. 거기다가 또 순환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를 2차 전지 쪽에 더 집중을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쪽에 집중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자동차 섹터는 최근에 좀 못 올라왔어요. 네. 그래서 이왕 좀 길목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자동차 쪽을 좀 노리시는 것이 긍정적일 것 같고요. 네. 제가 이제 또 주목하는 종목은 이화전기입니다. 폭염 관련주로도 좀 또 부각되고 있죠. 네, 네. 일단은 최근에 폭염으로 인한 이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이 전력 설비 관련주 특히 오늘은 일진전기가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고 네. 이 전기차 붙은 이 전력 관련주들은 오늘 최근에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죠. 근데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력이 별로 나타나지 못한 상황입니다. 그렇다고 또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.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단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에 엮이기도 하고 이 스푸트니크라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한국 코러스에 현재 이 이화전기 대주주인 이트론이 투자를 하였고요. 또 자회사인 EID가 100억씩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한 10월 정도에 이 스푸트니크가 이제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죠. 네.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 이슈로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기술적인 접근으로 일단 2,3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리고요. 네. 상승이 나오면 목표가는 2,660원 짧게 제시해드렸지만 만약에 좀 이슈가 강력하게 붙는다면은 3,000원대까지도 상승력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요. 내일장 시초가 공략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